오래전부터 그랬습니다. 이분의 웃는 얼굴을 보고 있으면은요 덩달아서 기분이 좋아져요.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팬들에게 환한 웃음을 선사하고 있는, 저게 표정을 짓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냥 얼굴이 저렇게 생긴 게 아닐까, 문신이 아닐까, 놀라운 미소를 머금고 있는 G.O.D의 멤버이자 5년 만에 솔로곡을 발표한 샤이 송호영 씨를 이 맛에 산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이고, 송호영 씨 오셨습니다. 게시판에 송호영 예. 씨 빨리 보고 싶다고 많은 분들이 좀 몰려오셔가지고. 반가워요. 손명진님, 꺄 드디어 우리 샤이 오빠 나온다. 박미애님, 샤이님 나온다고 달려왔어요. 황보애님, 우리 샤이 호이 오빠? 샤이 호이 오빠 잘 부탁드려요. 이경자님, 샤이 사랑해요. 2411님, 손호영 오빠 나온다니까 너무 좋네요. 저 중학교 때 하늘색 풍선 흔드는 걸 공부보다 더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아, 고생했네. 예, 그때 그 시절이 그립네요. 오빠 이번 노래 대박나세요. 고마워. 신지민님, 샤이 오빠 나온다고 해서 맞습니다. 김은설님, 샤이한 샤이랑 재밌게 놀아주세요. 샤이, 이게 예. 샤이에서 샤이입니까? 아니면은 진짜 아니요. 그냥 이니셜. 예. 이니셜이 어쩌다 보니까 샤이인데 저랑 너무 잘 어울린다고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예. 어떤 분들은 뭔가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 게 아닐까. 전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예, 생각해 주셨는데. 아니 그리고 우리가 요 시작하기 전에 소영 씨에게 궁금하신 점 목격담 있으시면 모두 다 보내주세요 하고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네네네. 목격을 하고 싶다고. 아, 주로 다니시는 곳을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네요. 저요, 그 잘 안 돌아다녀요. 저 가는 곳만 가고 정말 안 돌아다녀요. 제 집돌이에요. 예. 집에 좀 주로. 아 근데 요즘에 또 특히 더 그렇고. 예예.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좀 예 집에 많이 있어서 집에 많이 있으면 계속 나 저도 모르게 붓더라고요. 예, 몸도 붓고 얼굴도 붓고 예. 그 붓기 관리하느라고 너무 힘듭니다. 아, 관리를 예. 또 이제 하긴 하시는군요. 저는 진짜 관리라는 걸 잘 모르다가 예. 예, 최근에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돼요. 예. 예.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 손호영 씨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강성경님. 나이가 들면 얼굴도 변한다던데 어쩌면 이렇게 똑같으신가요? 동안의 비법이 있나요? 언제 봐도 웃는 모습이 정말 매력적입니다. 매력, 이게 비결이 있나요? 글쎄요. 자기 전에 이게 뭐 같은 웃는 모습으로 뭐 10초 유지, 30초 유지. 그렇진 않은데. 예. 원래 그냥. 집에 오래 계세요. 집에 오래 안 있던 네. 어렸을 때도 미소가 똑같았잖아요. 아, 이상하네. 저는 어렸을 때 근데 솔직히 제가 웃는 모습을 되게 싫어했거든요. 왜요? 어렸을 때는 이게 좋은 건지 몰랐어요. 그냥 웃으면 눈도 잘 안 보이고 약간 이렇게 찡그린 느낌이 들었거든요. 찡그린 느낌. 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제가 웃는 모습을 많이 가렸어요. 많이 가렸는데. 아 이게 손으로 이렇게 가리고. 네. 가리고 잘 안 보이고 이렇게 머리 길러서 눈도 많이 가리고. 근데 이제 데뷔를 하고 나서 이게 너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신감이 좀 붙었어요. 아 그게 매력이라는 거를 그때 알았다. 예. G.O.D 멤버 중에. 아 잠깐 근데 G.O.D 멤버 중에 제일 막내예요? 아니요. 저보다 하나 막내 밑에 있습니다. 아, 한 분 더 계시고. 예예예. 예. 막내 같지 않은 막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동안은 나다. 아 동의하십니까? 그건 예, 맞는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되네요. 많은 예. 분들이 동의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 안 할 수가 없네요. 예. 자, 5년 만에 신곡이 나왔습니다. 네. 제목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네네네. 이게 발표가 조금 오래 걸린 것 같긴 해요. 아 노래 나온다. 예, 5년 만에 나왔다고. 저도 5년인지 몰랐어요, 솔직히. 너무 죄송하고 너무 고맙고 관심 가져주셔서. 근데 오랜만에 돌아오는데 좀 뭐랄까 좀 제가 저한테도 좀 많이 공감이 되고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가사 이런 노래를 하고 싶었거든요. 듣자마자. 이거 진짜 내 노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예. 성공의 여부를 떠나서 가사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네요. 네, 가사가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거기에 가사에 맞는 그 멜로디 라인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예. 잠깐 가사가 좀 잠깐 들어봐야겠다. 평소와는 다른 내 표정에. 그러니까 이게 그간 좀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네. 시간이 참 유수와 같이 빠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안에서 어떤 느끼는 스스로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 예.
그런 것들이 좀 표현이 돼 있다라고 느꼈던 거네요. 가사 속에. 세월이 지나면서 예. 저도 이제 뭐 사랑에도 빠지고 그럼요. 또 이별도 해보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느꼈던 점들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솔직히 이제 만나다 보면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노력해서 한번 잘 이거를 노력하다 보면 되지 않을까? 다시 예전처럼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분명히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거기서 또 헤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그때를 저는 이제 흘러가는 시간 속에 자연스럽게 놔둘 걸 이라고 후회를 하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왜냐면 그때 헤어졌으면 지금처럼 지금의 예전에 좋았던 추억이라도 있을 텐데. 그렇지, 그렇지. 오래 끌다 보니 추억마저 좀 안 좋게 변하는 그렇지. 때가 오지 않나 싶어서. 맞아요. 예. 흘려보낼 줄 알아야 되는데 네네. 이게 사람 마음이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거머쥐고 있다 보면은 내가 이게 손혜영 씨 말씀하시는 것처럼 딱 맞는 말씀인데 후회하게 되고. 맞아요. 내가 왜 그랬지? 아, 왜 그랬지? 둘 다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나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그렇죠. 없는데. 예, 느끼기에 약간 돌을 깨우친 것 같은 우리 천우 씨를 모시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니안 씨가 이런 얘기를 했네요. 뭐요? G.O.D의 메인 보컬은 김태우지만 발라드는 손호영입니다. 아하. 예, 너무 고맙게도 예, 데니 형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네요. 예. 이렇게 인정받을만하다. 아, 그 잘 모르겠는데, 예,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김태우 씨 하면 예. 너무 노래를 잘하지만 예. 어떤 달달함이나 이런 거랑은 조금 거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런 게 좀 저의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 테크니션이라면은 그쪽은 예, 맞아요, 맞아요. 손영 씨는 진짜 어떤 거 감정에 충실해서 네, 좀 충실한 편입니다. 뭔가 이제 전달해내고자 하는 네. 그런 느낌. 네. 제가 정확하게 표현한 건가요? 네, 정확하게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예, 예. 김태우 씨하고 이제 호우라는 듀오로 유닛 활동을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네네네, 그럼요. 이 호우는 신곡을 작년에 예, 작년에 활동하고 예. 올해는 아직 없습니다. 올해는 아직 네네네. 예정이 없고. 네네네. 지금 벌써 솔로 활동만도 15년 차. 이야, 그렇게 됐어요. 예. 솔로 활동만 했을 때 15년 차인 거죠. 예예. 예. 아, 이거 세상에. 그룹으로 하면 이제 22년 넘었습니다. 아이고, 이거 완전 원로. 아, 어디에 가서 이제 후배님들 보기가 좀 약간 부끄러워질 때가 왔어요. 민망하고 약간. 이 뮤지컬 배우로도 활약을 했는데 네네. 작품 몇 작품이나 한 것 같아요 지금. 저 뮤지컬도 13년 정도 됐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면 꽤 많겠는데? 예, 매년 작품 하고 있어요. 네. 아이고, 그러면 굉장히 많이 쌓였겠는데. 네. 그럼 또 이제 이거를 그냥 진행하기는 그렇고 뮤지컬 활약상을 컷으로 좀 준비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이게 지금 라이브 라이브 상태라 음질이 썩 좋진 않은데 뮤지컬 얼 슈거 예. 여기서 이게 무슨 역할이에요? 요거 좀 다른 거네. 삼총사 예. 달타냥 역할 하셨던 네. 생각난다. 지키고 싶은 게 또 있다는 거 이거는 이제 또 오해영. 네, 이게 작년입니다. 예. 작년에. 네. 어때요? 이 뮤지컬이 주는 매력이 또 있나요? 무대에서 사실 노래를 많지. 부르는 거는 굉장히 그 오랫동안 해왔던 일인 건데 네네네네. 또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무대에서 제가 콘서트라거나 노래를 할 때는 오롯이 그냥 손호영이고요. 뮤지컬을 할 때는 그 배역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배역 안에서 노래를 하면서 연기도 하면서 다른 사람도 돼보고 또 항상 라이브로 늘 라이브로 무대 위에서 관객을 마주하다 보니까 솔직히 좀 너무너무 매력적입니다. 그렇구나. 예. 뭔가 이게 그 관객과 약간 대화하는 느낌 이런 건가요? 그러면? 관객분들에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역할과 모든 감정을 이제 전달해 드리는. 예.
그러면서 그 전달이 됐을 때 그 또 오는 예 관객분들의 그 느낌 이런 게 너무너무 라이브로 때에 따라 늘 다르니까요.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만도 힘들 것 같은데 네. 연기까지 같이 해야 한다라는 게 네. 이제 힘든 직업일 것 같기도 한데 말씀 들어보니까 예. 매력적이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힘들 것 같은데 예. 오히려 또 좋은 점이 있어요. 연기를 하면서 노래를 하다 보니까 훨씬 더 몰입도 잘 되고 감정도 노래로서 잘 나와요. 그냥 부를 때보다 그냥 부를 때보다 예. 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허용이 있으니까 그럼요. 약간은 이제 약간 오버해도 된다.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그게 어색하거나 오버한다라고 느껴지지 않게 관객한테 가니까 그럼요.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우리 김선미님, 손호영님 엄청 오래되긴 했는데요. 15년 전에 포장마차에서 봤어요. 그런데요. 그때도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게 제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문신이 아닌가. 네. 이 대단한 일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늘 웃고 있을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마 손호영 씨에 대한 사람들의 그 마음도 네. 다 이렇게 손호영 씨 생각하면 기분 좀 좋아지고. 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예예 예, 네.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이게 네. 굉장히 좋은 겁니다. 진짜. 아 너무 다행이네요. 예 이게 자주 웃질 못해서. 네 근데 제가 포장마차를 참 좋아합니다. 어 그래요? 예, 예. 제가 집 아니면 술자리 정도 밖에 있으면 예 좀 좋아하는 즐기는 편이에요. 포장마차의 어떤 정취? 아 너무 그 한 잔과 그 분위기와 얘기 나눌 수 있는 예, 또 시끌벅적한 것도 좋고요. 그렇죠. BGM처럼. 네. 너무 좋아요. 어디 보자. 이경자님. 갑자기 기분이 화사해지는 이 기분. 역시 우리 호영 씨 해피바이러스예요. 라고 고맙습니다. 해주셨고. 왜? 배유진님. 제가 생각했을 때요. 신이요. 우리 호이 오빠를 만들 때 세상 모든 애교를 다 부으신 것 같습니다. 오빠가 생각했을 때 신이 호이 오빠에게 선물한 세 가지가 있다면 뭘까요? 제 생각에는 다정, 외모, 실력인 것 같아요. 아 이렇게까지 이분은 와 정말 유진님 유진아 고마워요. 아 고맙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해 주시더니 아 세상 모든 애교를 다 부었다. 저는 애교를 못합니다. 예. 웃으니까 그렇게 느끼는 거지. 예, 저는 애교가 없습니다. 애교를 굳이 부리지 않아도. 나 애교를 부리는 사람만큼 친근할 수 있다. 아, 제가 전 개인적으로 제 성격이 애교를 막 부리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근데 애교를 막 남자가 막 이렇게 부리는 경우가 많이 있나?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긴 있는데. 원체 또 어렸을 때부터 데뷔를 했다 보니까 그렇죠. 자연스럽게 있었나 봐요. 제가 이제 좀 부끄러움, 쑥스러움을 많이 타다 보니까 이제 쑥스러움은 이렇게 약간 네, 막 이렇게 넘어가게 되잖아요. 예. 네. 그런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아예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일단 돌발 퀴즈 드리고 갈게요. 자, 손호영 씨 하면은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쭉 따라다닐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본인은 정작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별명 때문에 처음에는 좀 힘들게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이 별명 덕분에 행복하다고 말하는 이 별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수호천사, 2번 미소천사, 3번 아기천사.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고리라 보내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예, 보기가 다 좋네요. 예. 셋 중에 아기천사는 좀 이상하잖아요. 아기천사, 그래 좀 이상할 수 있겠다. 예, 예, 예. 아직 아이가 없는데. 예. 그렇습니다. 아, 있으면 그렇게 불러주시죠. 예, 자, 샤이, 손호영의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들으면서요. 입으로 가겠습니다. 괜찮냐고 물어보던 너의 말에 안녕하십니까. 허지웅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지웅입니다. 매일 오전 11시 SBS 103.5MHz 러브 FM 허지웅 쇼.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자, 출발합니다. 허지웅 씨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샤이라는 예명으로 새롭게 활동하고 있는 손호영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백진희님, 대박! 오늘 너무 좋다. 7755님, 형님, 20년 전 출발 드림팀에서 일할 때 봤어요. 아하.
아 여기 제작진이었나봐요. 아 그런가요? 네, 현장에서 일했던. 아~ 제 인생의 첫 연예인이에요. 아 진짜 반가워요. 동생 반가워. 7755님. 0486님. 2009년도쯤에 사촌오빠가 이벤트 하고 싶다고 해서 호영오빠에게 축가를 부탁드렸는데 거절하지 않고 응해주셔서 너무 감동이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모두들 믿지 않은 상태에서 와서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미소천사 마음도 천사세요. 아우 반갑습니다. 2009년도면은 제가 사랑일 뿐이라는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예. 아니 저, 근데 결혼 축가를 부탁한 것도 아니고 네. 이벤트 축가를 네. 어지간하면은 안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저 그때 어떻게 타이밍이 좀 잘 맞았던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제가 가능한 때였던 것 같아요. 네. 요 분한테는 진짜 뭐 영원히 잊을 수도 없는. 아 그래 그러면 너무 다행이고 예, 그런 예. 추억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요 궁금하네요. 정선미님. 오빠, 태우 오빠는 결혼해서 애들도 있고 한데 혹시 오빠는 결혼하고 싶다고 느낀 순간이 언젠가요? 있냐고 물어보지도 않아. 언젠가요? 무조건 있고? 아, 예. 예, 무조건 있고. 언젠가요? 아, 글쎄요. 이게 약간 좀 아이들 볼 때. 아이들 볼 때. 예. 그 다른 친구들이 이제 결혼해서 아이들 자랑할 때 너무 솔직히 질투나요. 질투나요. 너무 부럽고 이게 시간은 계속 가는데 저 아이들은 저 친구들 그 막 모습을 보는데 저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좀 많이 예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야겠다라고 막 이렇게 결심했다가 뭐 이런 경우들도 좀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결혼을 빨리 하고 싶었었어요. 어렸을 때. 예.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예,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어쩌다 이렇게 됐네요. 예. 저는 20대 때는 무조건 결혼해 있을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이렇게 흘러가 버렸습니다. 왜 근데 예. 이게 좋은 게 아닐까? 괜히 예. 빨리 하려고 했다가 예예 예. 그래요. 그래요. 오히려 그런 생각 안 하는 친구들이 먼저 하더라고요. 그래. 예. 근데 이게 오히려 신중하게 하다가 느리게 해서 오래오래 잘 사는 게 저는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예,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노래 가사처럼 네, 괜히 맞아요. 이렇게 섣부르게 맞다가 예. 예. 자, 김홍규님 요것도 많이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G.O.D 멤버들하고는 자주 만나시나요? 이게 예. 보통 안 친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음악 활동하는 힘들어요, 분들이 힘들어요. 예. G.O.D는 어떨까 하고 여쭤보는 것 같습니다. 저희 예. G.O.D는요. 똑같아요. 예, 똑같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예. 예, 저 이제 저는 이제 데니 형과는 이제 매주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맨날 만나고요. 태우 군도 자주 봐요. 원래는 이따가 점심을 먹기로 했는데 예, 그래서 이따도 보고요. 그냥 뭐 준 형도 가끔 자주 보는 것 같고 계상 형은 자주 보지는 못해요. 예, 하지만 연락을 합니다. 계속. 연락을 예, 하고. 예. 연기하느라고 예, 일단은 물리적으로 예, 보기엔 좀 그런가? 예. 이게 잘 그 형도 잘 안 나와요. 아, 예. 다들 집에 있는 걸 예, 선호하는 좀 집돌이입니다. 예. 이게 참 이렇게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룹이 예. 그 멤버들끼리 친하기가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예, 쉽지가 않습니다. 않아요. 예. 네. 정말 훌륭한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0973님, 호영 오빠, G.O.D 멤버들 중에 가장 많이 먹는 사람이 태우 오빠가 아니라 호용 오빠라고 하던데 맞아요? 술 마실 때 술병도 세지 않는다면서요? 그런데 대체 몸매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라고. 예, 제가 제일 저랑 준이 형이 제일 많이 먹고요. 예, 준이 형도 참 많이 먹어요. 예, 그리고 술은 예 병을 별로 세는 편은 아닙니다. 예. 계속 마시는, 계속 예, 마시면 그래서 잘. 안 마시려고 해요. 예, 다음 날 너무 힘듭니다. 아, 힘들긴 하구나. 예, 많이 힘들어요. 몸매 관리를 어떻게 하냐 물어보네요. 좀 이게 좀 안 좋게 들릴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그렇게 운동을 제가 좀 늘 하다 보니까 그렇게 관리를 한다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지내도 관리가 됐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안 됩니다. 안 되는군요. 예,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먹는 대로 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 생각을 하게 되네요. 아, 내가 뭘 먹었을 때. 어떻게 되겠구나 하고 몸무게를 재보게 되더라고요. 예, 거울 앞에 서보게 되고 그때마다 후회를 하고 예, 채찍질을 합니다. 하지만 다음날 다시 먹고. 예,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좀 잘 붓고 옆에 살이 많이 생겼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런 얘기는 굳이 안 하셔도 팬들이 보고 있는데. 아, 예, 예. 그래요. 나 살 별로 없어요.
자, G.O.D 얘기 뭐 우리가 질문 속에서 좀 이렇게 조금씩 했는데 네. G.O.D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데뷔한 지 올해로 벌써 22년 차고 네. 아이돌 1세대 국민 그룹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아이돌 문화가 정착되기 훨씬 전이다 보니까 네네. 어려운 일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때는 좀 많이 처음 데뷔 때 많이 힘들었었어요. 당황스러운 일이 예, 있었을 것 같고. 그럼요. 저희 이제 대기실이 없어서 그 화장실 복도에 이렇게 돗자리 깔아놓고 이렇게 거기서 대기하고 그랬거든요. 예. 지금은 예 상상도 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일이 있는데. 예. 자, G.O.D의 인기가 당시 얼마나 대단했었는지 이거 뭐 다들 얘기 안 해도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섭섭하니까 수상 장면만 한번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자, 2000년 프라이데이 나이트 제16회 골든 디스크 영예 대상 G.O.D입니다. 아, 이거 그냥 짧게 지나가네요. 네, 이게 첫 번째가 2000년 프라이데이 나이트 1위 수상. 네. 그다음이 2001년에 길. 네. 이것도 대상. 네. 그다음이 같은 해에. 네. 아, 골든 디스크상. 네. 아, 또 이제 길루 대상. 네. 대상 1위. 되게 탔던. 예. 가요 대전 아마 2001년이 첫 대상이었을 거예요, 저희. 아, 예. 그래요. 예전에 SBS에서. 아, SBS. 예. 예. SBS 인기가 나와요에서 프라이데이 나이트로 1위를 수상했을 때 장면이 아까 나왔는데. 네. 지금으로부터 딱 21년 전인 4월 23일. 야. 오늘이었네요. 오늘 저희가 프라이데이 나이트 21년 전에. 오. 야. 야, 이거 좀 대단한 우연인 것 같은데. 이거 진짜 대단하다. 오, 야, 요때 무슨 말 했는지 기억나요? 수상 소감? 전혀 기억 안 납니다. 1등 할 줄 몰랐어요? 저희 어떤 곳은 알았고요. 어떤 곳은 모르고 좀 예, 뒤죽박죽이었던 것 같아요. 예. 지금 같으면은 수상 소감을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지금 같으면 제가 말을 했겠죠. 제가 그때 당시 말을 잘 안 했어요. 아예 그냥 말을 예, 좀 많이 부끄러워하고 부끄러웠고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러면 진짜 많은 상을 받아봤을 텐데 네. 그래도 제일 기억에 남는 상이 어떤 거예요? 제일 기억에 남는 상. 1위는 아마 뭐 다 기억에 남을 것 같긴 한데. 네. 여기 프라이데이 나이트로 받은 상들은 아마 대부분. 기억에 남는 중요한 상들이겠죠. 아, 그럼요. 모든 상이 거의 지금 다 상을 아무리 많이 받았다고 해도 셀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 기억에 나와요. 다 기억에 남는데 그 중에서 제일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고민이 되네요. 왜냐면 상을 받는 것 자체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늘 했거든요. 맞아요. 예. 너무 맞는 말이고 네. 사실 별로 안 좋은 질문이에요. 왜냐면은 제일 생각을... 좋아하는 영화만 물어봐도 아 그거 못 대답 못하잖아요. 제일 좋아하는 영화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제일 좋아하는 음악도 마찬가지죠. 맞아요 맞아요. 네. 약간 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제가 대답을 못하고 있었어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아닙니다. 네. 자, 이 프라이데이 나잇 이 곡을 네. 방시혁 씨가 작곡했네요. 아 예, 시혁이 형님. 저희 이제 G.O.D 때요. 예. 이제 시혁이 형님께서 진영이 형과 이제 콤비로 거의 뭐 G.O.D 곡들은 거의 대부분 다 만들어주셨어요. 그러면은 G.O.D가 지금 나왔으면 뭔가 그 BTS가 아닌가? 예? 아닙니다. 아니야? 예. 아니야? 아, 서로 능력치가 다릅니다. 예. 아, 능력치가 달라요. 그럼요, 그럼요. BTS는 BTS이기 때문에 지금 가능한 거고요. G.O.D는 그냥 저희 많은 분들에게 그냥 따스함으로 다가갔던 그룹인 것 같고 그래서 저희 G.O.D였던 것 같고요. 예. 언제 나와도 똑같았을 것 같아요. G.O.D 하면은 저도 이게 G.O.D 떠올릴 때마다 기분이 좀 좋아지는 게 네. 이게 뭐 저 잘할 때 딱 그 한참 많이 그 히트곡이 많이 나왔던 네네네. 그 뭐야 그룹이기도 하고 저 이제 79년생인데 네네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어떤 그 마음에 와닿는 거는 어떤 그룹을 딱 얘기를 할 때는 그 그룹에 누가 먼저 떠오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G.O.D는 그런 게 없어. G.O.D는 G.O.D 그 자체로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만큼 참 그 멤버들 사이에 돈독한 느낌이 강한데 감사합니다. 멤버들 중에 유독 그 쭈니 형이 네. 손호영 씨를 무척 챙기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네. 알려져는 있는데. 예, 똥강아지라고. 그래 실제로도 그렇습니까?
그 똥강아지라 그래요. 항상. 아, 그래요? 예, 똥강아지? 저한테 마르티즈 강아지라고 저한테 예, 늘 말씀해 주시고요. 준이 형 미국에서 오셨는데 예. 똥강아지란 표현은 순수 한국 표현인데. 아 그럼요. 예, 예전 화장실 똥뚜까니라고 그러니까. 예. 예. 표현, 한국 구수한 표현 굉장히 많이 알아요.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손호영 씨 하면 미소 천사 말고도요. 별명이 다 하나 있습니다. 어? 많이들 아실 텐데 바로 왕엄마죠. 아. 관찰 예능의 희투격인 G.O.D의 육아일기에서 이 재민이였죠 이름이? 네네네. 재민이가 유독 그 손호영 씨를 잘 따라서 네네네. 붙여진 이름 별명이었는데요. 그때 장면도 잠깐 들어보시죠. 뭐 있어요? 있어요. 이제 호영 씨가 제가 불렀나 봐요. 축가를 불러니까 재민이가 엄마라고 말했어. 세상에. 이때 그랬구나. 많이 많이 자란 모습 보니까 전 너무 기분 좋고 계속 이대로만 이쁘게 무럭무럭 자라셨으면 좋겠다. 재민아. 우리 허영 아주머니 오늘도 아 옛날 생각나네요. 예, 관찰 예능이 저 어린 나이에 제 혀가 약간 좀 많이 말려 있네요. 예. 괜찮아요, 어렸으나 예. 그러죠. 예. 당시 유행이었어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예. IMF 이후에 다들 혀가 좀 조금씩 말려 있었어요. 그 정도 다들 우리 이해해 줄 수 있잖아요. 아 예, 예.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예, 힘든 때였습니다. 예. 이랬던 재민이가 네. 작년에 군대를 갔다고요. 네네네. 예. 가기 전에 밥 먹고. 예. 갔어요. 아, 예. 참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신기했습니다. 시간이 저는. 흐른다는 게 참 희한하죠. 너무 너무 신기해요. 예. 재민이가 참. 소맥을 좋아한대요. 예. 얘가 소맥을 먹어 진짜 마셔요. 아이고 세상에. 예. 너무 웃기네요. 그 기억이 난대요? 기억은 안 나는데 기억은 안 나고 그 너 어렸을 때 워낙 많이 봤어 그 방송을 녹화된 거를 그래서 안다 그러더라고. 예. 그거 참 그것도 재민이한테 굉장히 소중한 추억이 아닐까. 네, 소중했으면 좋겠고 네. 항상 조심스러웠거든요. 그렇지. 왜냐하면 너무 어린 나이에 주목을 받아서 좀 많이 좀 힘들지 않을까. 지금은 이런 종류의 관찰 예능이 많지만 예 예전엔 정말 이거 하나였거든요. 거의 처음이었는데 네, 최초였고 당연히 조심스럽죠. 네네네. 그랬는데 다행히 지금 너무 잘 자라 있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이게 네. 참 복이에요. 네. G.O.D 복이고 재민 씨 복이고 그런 거 감사합니다. 같습니다. 자 장지인님 최근에 SNS 보니까요 거울 셀카를 정말 잘 찍으신다는데요. 저는 거울을 보면서 셀카를 찍으면 너무 이상하게 나오던데 거울 셀카를 잘 찍는 노하우를 좀 알려주세요. 아 저기 신기한 질문인데 저기 장지인님 그 제가 찍은 게 잘 찍었다고요? 와 정말 거울 셀카를 저보다 예, 못하시나 봐요. 야 근데 거울 셀카가 뭐예요? 그 거울에 비친 저를 이렇게 휴대폰 들고 이렇게 찍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거울이 내 뒤에 있는 거예요? 제 앞에 있는 거죠. 앞에 있는 거예요? 저는 거울을 찍고 있는 거죠. 아 이렇게 예. 휴대폰을 전해주고 예. 그거를 제가 잘 못해서 예. 좀 어색하게 나왔길래 그걸 올렸어요. 제가 너무 잘 못 찍는 것 같아서 그래서 어떻게 찍는 거죠? 라고 올린 건데 그걸 잘 찍었다고 해주시네요. 뭐. 제가 원래 셀카를 안 찍어요. 원래. 근데 요즘에 이제 인별 이제 요거에 좀 관심이 생기면서 예, SNS 예, SNS 예. 하면서 이제 조금씩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 김지연님 미소 천사란 별명으로 많이 알려졌는데 화를 낼 때도 있나요? 저요? 예, 내죠. 아니, 그럼요. 부처겠어요. 그러면 화를 내겠지. 그럼요. 저 냅니다. 예, 저 예, 불의를 못 참습니다. 그러면 정색을 하나요? 그러면은? 정색할 경우도 있죠. 그래요. 예, 있어요. 저 똑같아요. 아, 그래요? 예. 일단 그러면 얼굴에 그 미소는 문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알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6079님, 오빠는 요리도 참 잘하시잖아요. 대체 못하는 게 뭘까요? 요즘 즐겨 해드시는 음식이 뭔지 궁금해요. 아 요리를 잘하시는군요. 아 잘한다기보다는요. 제가 이제 요리 대회 프로그램 이제 그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나갔어요. 예. 나갔다가 이제 그때 배우게 됐고 거기서 너무나도 운이 좋게 정말 운이 너무 좋게 1등을 했거든요. 아 1등했으면 잘하는 거잖아요. 아니, 이제 그때 배우면서 제가 먹는 걸 워낙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예. 자연스럽게 좀 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너무 감사하게 1등을 했는데 예.
그 이후로 잘 안 해먹습니다. 예. 어? 왜? 딱히 이유가 있나요? 귀찮아서. 그냥 그러면 예. 보통 시켜먹고. 예, 보통 혼자 했을 때 이게 차려 먹어봤는데 예. 그 재료값이 더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예, 맞아요. 힘들더라고요. 예. 요즘에는 이제 그 한 이제 먹고 싶은 요리를 이렇게 재료를 보내주시잖아요. 어, 예, 예, 예. 예. 근데 예전엔 그런 게 없어서 그냥 좀 재료를 사면 많이 버리기도 하고 이래서 예,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냥 많이 시켜 먹습니다. 예. 혼자 살면 그게 제일 편하지. 제일 편해요. 예, 예. 네. 오늘은 또 뭘 시켜 먹을까? 아, 그 고민 너무 좋아요. 예, 아, 그런 거 다들 그 고민이 좋구나. 네. 저는 이렇게 아침에 출근하면서 이렇게 차 타고 SBS 오다가 네. 제 뇌의 4분의 1은 늘 항상 그거를 고민하고 있어요. 어, 그래요. 저도 그래요. 예. 예. 이따가 뭘 시킬까? 맞아요. 어떤 앱으로? 네. 어떤 앱으로 어떤 종류의 뭐를 어디서 시킬까? 전 두 개 앱을 다 켜 놓고 그걸 왔다 봐요. 나도 그래. 예. 그리고 장바구니 넣어놓고 계속 고민하다가 고민해요, 맞아요. 고민해 좀 그 시간이 길어지면은 네. 알람 와요. 장바구니에 아직 담겨 있습니다. 결제하세요. 와, 똑같구나. 다 그러는구나. 예. 혼자 살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저 이거 맨날 하는데. 자, 엔젤 호이님, 네. 샤이로 돌아온 호영 오빠, 오빠가 살면서 이 맛에 산다 싶은 이 맛은 무엇인가요? 약간 철학적인 질문 같습니다. 야.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30살이 된 지금까지 저의 답은 단 하나, 바로 오빠를 보는 맛, 오빠를 응원하는 맛에 살고 있어요. 샤이여도 호이여도 호빵이여도 어떤 모습으로 있든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 말씀 드리려고 그랬는데 예. 제가 어떤 노래를 한다든지 뮤지컬을 한다든지 했을 때 이런 우리 엔젤 호이 같은 님들의 반응 그 행복해 해주시는 그 느낌이 전달이 되면 정말 그거는 어떤 요리도 이길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소통하는 마음이 네. 손호영 씨한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아까 그 뮤지컬 무대에서의 매력이 뭔지에 대해 설명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예. 늘 뭔가 내 마음에 있는 감정을 그대로 관객 혹은 팬에게 그걸 전달을 하고 싶다. 네, 너무너무. 그걸 그렇군요. 알아주셨을 때 그 감동은 네, 그 느낌은 정말 모두 아무것도 이길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람을 팬으로 둔 팬층도 이게 복인 거예요. 아유, 얼마나 좋아. 이게 계속 뭔가 전달을 주고받고 할 수도 있는 감정이 있으니까. 네, 좀 더 많이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너무 보기 좋습니다. 자, 벌써 우리 끝날 때가 됐습니다. 왜 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끝날 때가 됐는데. 끝날 때가 됐다고요? 네. 지금 팬분들이 이 질문을 제가 다 읽어드릴 수도 없고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팬분들에게 네. 마지막으로 또 이제 말씀 남겨주시죠. 아, 오늘도 이렇게 저 호영이를 봐주시고 예, 관심 가져주시는 우리 너희들 정말 너무 고맙고 예, 제가 요즘 말을 이제 좀 이렇게 편하게 하는 거에 꽂혔어요. 그래서 예, 정말 항상 고맙고 최선을 다해서 내 마음 또 여러 가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많이 많이 노력할 테니까 우리 함께 오래오래 행복합시다. 예.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 예. 예, 너무 보기 좋습니다. 자, 돌발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미소가 아름다운 손흥민 씨의 별명은 정답이 뭐였죠? 2번 미소천사. 2번 미소천사였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선곡표란에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까지 5년 만에 신곡으로 돌아온 영원한 미소천사 샤이 손호영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올게요. 예. 에러.